아이들도 차마 꺼내지 못했던 속내를 털어놓는데. 이런 거 말하면은 좀 엄마한테 죄송한데 언제 갑자기 돌아가실까봐. 지금 엄마밖에 안 계시는데 그게 좀 마음이 엄청 걸려요. 제일 그게 무서워요. 지금도 말랐는데 계속 더 말라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대로만. 서로를 의지하며 애써 붙들고 있던 희망의 끈. 하지만 아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이들을 위해 엄마는 7년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다. 네. 초음파 사진으로도 보면 간 뒤에 바로 척추가 있으세요. 간과 척추 사이의 공간에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신 거죠. 정상적인 몸과 확연히 구분되는 엄마의 초음파 사진. 어머님이 근육량이 굉장히 적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면역력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분이실 거예요. 결국은 어머님 그 마른 체형도 그러니까 문제기는 하시지만 그거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한 위험성이 더 크기는 하시죠. 결국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에서는 뜻밖에도 어머님 현재 그 몸 상태와는 달리 놀랍게도 다 정상이세요. 빈혈 수치도 정상이시고 뭐 간 기능, 뭐 우리 단백질 수치나 고지혈증 수치, 뭐 중성지방 수치 이런 것들은 다 정상이시거든요. 그 의미는 소화 흡수 계통에 문제가 없다는 것. 원인이 뭘까요? 7년 전과 같이 쉽사리 원인이 나오지 않자 엄마는 불안해했다. 검사도 고생스러우시고요. 계속 있을게. 옆에 계속 있을게. 엄마를 안심시키긴 했지만 아들도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는데. 걱정돼가지고. 엄마 걱정돼서? 응. 더욱 다각도로 이루어진 검사. 그런데 검사 도중 가장 먼저 문제가 발견된 건 정신과에서였다. 그러나 한 가지 설명이 가능한 거는 어머니한테는 아버님의 죽음이 단지 남편과의 사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죽음으로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같이 돌아가신 거예요. 사회적으로. 청각장애가 있는 엄마에게 너무도 큰 의미였다는 남편. 그런 남편과의 사별은 엄마에게 극심한 우울증을 남겼다고 했다. 정말 그런 마음의 상처가 이토록 몸까지 상하게 만든 것일까? 이러한 영양 상태가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은 그런 호르몬 분비도 조금씩 장애가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쌀을 규칙으로 잘 들고 또 약물 치료도 또 곁들여서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신체적인 부분까지 포함, 검사는 더욱 정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한 단계 검사가 끝나고 엄마, 엄마 옷 갖고 오래요. 아, 아파. 오늘 애교 작전의 목적은 엄마의 외출. 병원도 겨우 용기를 내서 갔던 엄마는 지난 세월 집안에 자신을 가둬두는 시간이 많았다. 비록 그것 때문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아빠 없는 세상에 엄마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 이제 아들은 엄마의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씩 걸어나오기로 했다. 좋지. 그런데 이 특별한 외출길에 가장 엄마의 관심을 끈 건 딸의 겨울 잠옷이다.